요즘 기다려 늑대라는 곡으로 깜찍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이 민효린 씨가요. 어제였죠? 2007년 프로야구 두산과 롯데 경기에서 시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어제 그 시구를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민효린 씨가 이 명품 코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혹시 이 명품 코는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시구를 네. 잘했을지 지금부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신났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놀러 왔냐고요? 아니죠. 이 리포터의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이곳에 저처럼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효린 씨가 시구를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제가 실황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구 잘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저도 시켰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 아니요. 시선 집중 화제 만발 야구장에 깜찍하고 귀여운 그녀가 땄다. 신나는 야구장으로 지금부터 출동해 볼까요? 바로 어제였죠. 이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야구장 앞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차 한 대. 그 안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민효린 씨가 등장했는데요. 어머, 깜찍해라. 요즘 떠오르는 샛별. 거기에다 걸어다니는 인형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민효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을 봤지만 너무너무 예쁘세요. 그런 소리, 그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네. 나왔던 그 주인공 혹시 아세요? 아, 올리비아 하세? 아시죠? 아, 네. 너무 닮았어요. 많이 드시죠? 그러네요, 진짜. 글쎄요. 네. 들었을 거야. 들었을 거야. CF에서 신비한 매력으로 시선을 끈 후 준비된 신인 가수로 인기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 민효린 씨.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오늘 근데 복장을 딱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 네. 뭔가 하시러 오신 거죠? 네, 무언가를 하러 왔습니다. 아, 사실 오늘 제가 시구를 하러 왔거든요. 네.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시구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좋아서 정말 뛰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쁘시네. 그렇죠. 약간 원빈 씨 닮으시네. 네. 사실 저의 네? 곁에 야구 광팬이 계세요. 잠만 보세요. 네. 네.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누군지 궁금하지만 비밀이에요. 네. 누구세요? 아, 저희 트레이닝을 받으셨대요. 누군가에게. 네. 시구를 위한 특급 훈련까지 마스터한 민효린 씨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인형이다, 인형. 스스로 제가 직업 갖고 쓰고 있어요.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네. 혹시나 후에 네. 또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효린 네. 씨한테 좀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배워볼까. 아, 일단 포스와 네. 사인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인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사인을 알았다는 이렇게 잡아요. 네. 그다음에 김주라 씨 키가 크네요. 올리면서 키만 크죠. 다리를 힘껏 올려줘요. 저 나름 네, 자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좋은데요. 공을 들고 네. 이렇게요. 네. 제가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 네. 괜찮지 않아요? 네. 곧 섭외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시구 할 것 같은데요. 딜 받으셨어요. 야구 선수상이셔서. 예. 예. 떨리는 마음을 네. 안고. 부지하게 떨려요 지금. 자, 그 마음으로 그라운드에 오르기 1보 직전. 일단 동선을 설명드린 후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소개를 받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민효린 씨. 지친 선수들에게 담비 같기만 한 그녀의 흥청. 원정 팀이 시구를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을 던지는데요. 일단 폼은 좋았으니 자자자자. 정신 선수. 자 보시죠. 조금 실망스럽지만 안 결과.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거죠. 지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선수분이. 그래도 네. 공이 가다 말았어요, 아쉽게. 네. 아쉽지 않은데요? 네, 아쉽네요. 원래 시구는 또 그냥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다음에 더 연습을 해서 그때는 포수까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몸매도 날씬하시고 네. 평소에도 다른 운동도 굉장히 많이 즐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달리기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어렸을 때부터. 효린 씨가 달릴 때는 또 언제일까? 아, 또 달릴 때는? 달리고 싶을 때. 사실 슬픈,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슬프죠. 슬픈 음악을 들으면 네.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요. 슬픈 생각이 나면 막 달린다. 네. 그건 달려라 한인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려라 한이가 아닌 네. 달려라 효린입니다. 어머 이쁘다. 어머.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네. 난리가 났거든요. 네. 명품 코라고 네. 리포터로서 희생을 해야겠다. 전격 객관적인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명품 코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으로. 아. 세우고. 전할만큼은 제 코가 왜 이렇게 낮아 보이는지. 김준환 씨도 코가 이쁜데요. 낮죠? 모험이다 진짜. 숨 한번 들어가시죠. 아 들어온다. 네. 어떻게 비교해 주시나요? 저희 담당 PD님께서. 자세히 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나름 배려인데요. 네. 제가 옆에서 코를 보니까. 네. 준하 씨도 참 잘 세운 콘데.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 안 되네. 저 자연산이거든요. 사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수술을 안 했다고 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가 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아, 부모님들 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대요. 네,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코가 되게 잘 생기셨어요. 아, 너무 네. 부럽다. 돈 안 쓰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 말고 다른 거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얼굴 중에서 그럴까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입술입니다. 입술. 어머. 입술 보세요. 입술이 이 네. 키스를 부르는 그런 앵두 같은 입술 같아요. 아, 네. 피디님 아, 너무 저희 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굶으셔갖고 아, 네. 말을 지쳐가지고. 저분이 관심 있으셔갖고 아, 여자를 네. 안 만날 수 있으면 오래되셔가지고요. 네. 간만에 야구장을 찾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민효린 씨와 함께 열혈 응원에 가담하니 우리들의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 잡혔네요, 전광판에. 이야, 저 공식 같았어요. 야구 정말 좋아하시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아, 효린이가 오늘 시구를 하러 왔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너무 속상해요. 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스타즈와 기다려 늑대로 인사드린 후엔 연기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린이의 매력 받으세요. 더블 퍼 전도요? 근데 좀 묻어가려고.